베인의 복염 고르케 철구. 아 초반의 움직임부터 네.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또 두 선수 다 순간이동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도라내검 1포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짜 라인전 처음에 딜교환 한두 번 실수하면 굉장히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도발 도발 어, 도발. 도발. 도발 엄청나죠. 오려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표정을 보세요. 철구 선수는 굉장히 약간 장난기가 넘치는데 복염 선수는 진지합니다. 화났죠? 그렇죠. 아 때리고 싶을 거예요. 계속 웃어요. 자, 어? 소리 둘 다 평크가 되거든요. 아 그런다. 그런다. 아 그런다. 그냥 구르기만 했습니다. 예. 그런다. 다시 한번 구른다. 다시 한번 구른다? 미니언들이 있어. 오, 잘 맞았어요,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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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죠. 야, 이거 첫 싸움에서 기세 좋게 가는데요, 철구 선수. 아, 이거 아니다고 지금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신났어요, 철구. 그렇죠. 어, 이거 기선제압 싸움에서 지금 철구 앞서 나갔는데요. 오, 운영 보죠. 미니언도 나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원딜러 간의 싸움은 항상 상대 챔피언을 공격하면서 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도 좀 많이 주의를 기하면서 1대1을 플레이해야 합니다. 어, 뒷구르기! 와, 이게 구르기를 앞구르기나 뭐 옆구르기로 쓰면서 좀 견제하는 식으로 맞딜 교환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철구 선수가 딜 교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앞구르기! 미니언이랑 같이 싸우고 있어요! 굉장히 불리하죠? 물약하라고 맞았어요! 와, 철구! 와 기가 막히네요. 챌린저들과의 대결에서 CS상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밀리는 선수죠. 네, CS 먹는 기계. 어, 미니언한테 지금 막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리 뭐 데스티니 선수가 옆에 붙어 있다고 해도 원딜러들 간의 딜교환은 원딜러들 간의 싸움이었는데 철구 선수는 전혀 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거리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고 그런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네요. 와, 저 막혀지는 거 보세요. CS 13개. 예, CS 두 배죠. 아, 이거. 아, 이거 타워에 오는 CS 못 먹으면은 예, 힘들어지는데요. 예, 그리고 또 도라내 검을 들었기 때문에 평타를 더 많이 칠 기회가 있는 쪽이 체력 그 컨트롤 하기도 훨씬 쉽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코르키가 훨씬 더 평타를 많이 치고 있죠. CS를 지금 하나 빼고 전부 다 먹었습니다, 철구 선수. 네, 예. 엄청납니다. 보겸 물약 다 가져갔죠. 다 썼어요. 와, 한대 씨 이렇게 미니언 먹으러 올 때 견제해주면은 상대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베인이 지금 코르키랑 딜교환을 했을 때 서로 살아나갈 수 있거든요,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코르키는 아직 물대하게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재정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베인은 체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라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이게 타워 사거리. 타워 사거리까지 계산. 계산 깔끔해요. 와, 무리하네요. 압박하고 심리도 깨놓고 있습니다. 계속 웃어요. 아 라인 홀딩! 프리징! 마치 룰루와 럭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짜증남이 묻어나오는 그런 그렇죠. 플레이죠. 와 이거를 컨트롤 해주면서 예, 이런 여유까지. 이게 지금 베인의 체력에는 뭐 전혀 영향을 주진 않는데 복염 선수의 멘탈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해지면요. 어닝스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복염 선수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옵션 들어가서 음성을 꺼야 돼요. 코르키 소리가 안 들리도록. 예, 코르키 웃음 소리 말립니다. 아, 저게 음성 공격이 너무 심한데요? 어떡하죠? 저거 쿨 타임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계속 웃을 수 있어요. 저희 노코스트의 무한이에요. 네. 저 웃음 소리에 저희도 미쳐버리겠어요. 멘탈을 공격하는 저 웃음 소리. 네. 이게 지금 도겸 선수가 약간 킬각을 노리기 위해서는 대포는 안 먹어줘야 제맛이죠. 그렇죠. 복염 선수가 킬각을 노리기 위해서는 집에 갔다가 아이템을 빌즈워터를 사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집에 가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이 체력에. 그렇죠. 근데 빌즈워터 살 돈이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코르키가 만약에 집에 가서 뭐 3일째 하위 아이템을 산다든지 광해검 이런 아이템을 샀을 경우에는 진짜 한두 번 딜교환을 할 때 엄청난 손해를 베인이 볼 수 있습니다. 체력 절반이죠. 와 여기서 디나이 제대로 걸고 있잖아요. 네, 곧 있으면은
막 CS 한 3배까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빨리 지금이라도 집에 가서 홀딩하는 거 지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집에 갔다서 아이템으로 뭔가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또 코르키는 스킬 데미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베인이 구르기로 그런 스킬들을 피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진짜 평타 싸움이 아예 안 될 수가 있거든요. CS가 2배 이상. 예, 이미 스킬을 막고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루시안 같은 챔피언을 하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1대1에서는 루시안이 더 좋긴 한데 이것도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자신의 이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베인 꺼내든 자신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아 지금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 레벨업 하면할수록 예, 코르키 궁극기 스택이 쌓이면은 그렇죠. 더 위험해지거든요. 예. 코르키가 여기서 라인 클리어 뭐 하고 계속해서 견제하면 네. 베인이 미니언도 못 먹고 견제만 당하다가 타워가 깨지는 상황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1대1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타워 체력보다 훨씬 타워 체력이 낮거든요. 그래서 타워가 굉장히 빨리 깨지는데 어우 위험했어요. 방금. 네. 아 CS 정말 잘 챙기네요. 그렇죠. 자 이게 네. 타워가 부셔져도 끝나는 거거든요. 네. 자 이게 첫 킬을 와 실치. 아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뭔가 변수를 네. 만들어야 됩니다. 자 1대1은 1킬을 내거나 타를 부수거나 합니다. 전부 다 지금 데미지가 들어가가지고요. 그렇죠. 네. 타워도 페인. 예, 그리고 이번에 강화된 이거, 궁극기거든요. 이거 앞발 킬이! 이거 강화된 궁극기 해야 돼요. 이거 강화된 궁극기예요. 앞발 킬이! 아, 맞췄어요! 빨리! 타워 데미지! 아! 넌 약하구나! 넌 아직 약하구나! 더 강해져서 돌아오거라! 예, 지금 이거는 인정. 네. 야, 내가 널 인정했다, 라코니. 라코니를 예, 이걸 또 살려주네요. 보내주네요. 아 타워에 지는 건 내가 볼 수 예. 없다. 그렇죠. 우리는 정당한 게임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우리는 타워와 신경 쓰지 않는다. 예. 너는 네. 집에 가라고 선고를 내리고 여기서 자신도 돌아갔습니다. 네. 이거 빨리 와야 돼요. 이거 타워가 여기서 부서지지는 않는데 예. 부서지지는 않는데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부서지지 않는데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베인이 예, 여기서 뭔가 이대로 못 보면은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없고요. 베인이 지금 빌즈워터를 못 뽑고 왔기 때문에 빨리 밀고 빌즈워터 타이밍 다시 잡아야 됩니다. 집에 한번 갈 타이밍 또 잡아야 돼요. 네. 빌즈워터 일단 뽑고 와야 됩니다. 한 대 더 쳐야 되는데 이거 못 먹거든요. 아, 먹긴 먹었어요. 먹었어요. 선고 예. 써서 먹었는데 이제 템 탐식의 망치. 와, 롱소드. 야. 현질했네요, 현질했어요. 그렇죠. 원 플러스 원이에요, 지금은요. CS 먹는 기계. 도매. 보통 저기서 광해의 검 이런 아이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탐식이 망치를 갔다는 건 라인전에서 이제 절대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체력이랑 공격력 일단은 기본 스펙을 확실하게 올려서 네. 1대1 상황에서 절대 지지 않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보겸팀이 타워를 밀었기 때문에 일단 골드가 위에 의문의 골드가 생겼어요. 아 진짜 거의 압도하고 있죠? 네 이거 CS 100개를 먹게 되면 끝나는 룰인가요? 자 우선은 1킬 혹은 타워 부서지는 룰. 네 예, 일단 두 가지 걸려있습니다. 이건 타워가 잠깐만요 네. 이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데요 이게 안돼 탈진 쓰고 이러면 승부 이거 벽공각이 안 나오는데 제 강력한 우승자 철구